네, 반갑습니다. 두 번째. 네, 네.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. 네, 이거 책 한번 읽어보신 거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처음에 책을 딱 펼쳤는데, 막 화가 나는 네, 거야, 아까 남편분도 그 얘기 엄청나게. 네,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, 제가 솔직히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, 제가 책을 던졌어요. 그러면서, 정말 너무 화난다고 그랬더니 그 말에 남편이 또 읽어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까?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거든요. 그리고 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같이 얘기해보면 정말 그 언어가 죽어 있는 그쵸. 사람과, 안 돼, 안 돼, 못 예, 해.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, 어떻게 이 와중에 내가 정말,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? 근데 그럴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아마 이 배달하면서 만났던 정말 질이 안 좋으신 사장님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을까? 그래서 막 반말하고 무시하고 뭐 집어 던지고 이랬던 사장님들 때문에 정말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일을 박박 가는 그 모습에, 그리고 여기 책들 속에 보면은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져줘요. 그래서 어떤 질문이 왔다 하셨어요? 막 이렇게 저는 써놓으셨어요? 예, 여기에다가 좋은 인생을 살기에 내가 지켜온 원칙이 무엇일까?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? 아, 근데 단한 번도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 답을 썼어요. 나는 결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. 그리고 나는 나의 부족함을 환경으로 돌리지 않았다. 막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아, 내가 좀 그런 사람이구나. 내가 부족한 것들밖에 안 보였는데, 그래도 나 이런 부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보면서, 또내 인생의 여정에 사람들이 발견해 줄 만한 좋은 일은 무엇일까? 그래서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고, 제가 여기에다가 또, 남의 책에다가, 네, 이제 제 책이죠. 네, 이거는 그쵸. 저밖에 그거 한번 없는, 읽어주세요, 그거. 네. 네. 나는 어떤 좋은 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? 내가 사명이라는 것을 찾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. 고작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글이다. 아니, 고작 몇줄 되지 않는 문장이다. 그런데 마치 신이 내게 답이라도 주듯이, 그래, 이게 네가 살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쫙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돼서, 저는 참 되게 너무 쉽게 읽은 책이고 술술 넘어간 책이고, 그래서 아, 책은 이렇게 쉽게 술술 넘어가게 써야 되는구나. 그리고 책은 이렇게 얇게 써야 되는구나. 누가 쓰신 책인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아, 저자도 되게 잘생긴 네, 질문 같은 다른 소리를 사람이었으면 듣는데. 좋았겠는데. 하여튼 책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아, 또 너무 집에 좋았어요. 초대해주셔서 진짜 요리도 너무 맛있게 먹고 네. 또 이렇게 바인더들 또 같이 글 쓰면서 또 우리 남편분은 먼저 가셨지만은 같이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 또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네. 엄청나게 귀한 쉼의 시간이었어요. 이혜린 마스터님 또 이제 강사님 유튜브 계속 올리실 거거든요. 그리고 블로그도 계속 올리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내년도 9월 예스 24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네. 박수! 감사합니다. 많이 많이 읽으세요.